오늘은 한 해의 52주의 마지막 주일, 우리 송년주일로 맞게 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 말세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성경적으로 마지막 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아마 종종 들으셨을 겁니다. 종말의 시대다 그런 이야기도 하곤 합니다. 이것은 국내외 신학자들도 일치된 의견입니다. 우리가 사는 때는 마지막 때다, 종말의 때다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목회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종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먼저 두려움이 앞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종말과 함께 짝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환난, 고난, 심판 그런 것이 함께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 쌓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책을 잘못 풀어 설명하다 보면 고통, 심판 그 속에서 두려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의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요, 오히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으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일제시대 때 큰 수탈과 억압을 당하며 살았다고 생각하면은요, 그때 누군가 해방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럼 그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해방의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다. 춤추며 소리치고 환희 찬 소리로 해야 될 이야기지요. 그러면 그때 두려움에 휩싸일 자들은 누굽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나라를 수탈해간 일본 사람들, 또 일제 부역하며 친일파로 그 안에서 낙을 누리던 자들, 그들은 두려워해야 마땅하죠. 오히려 그 해방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소망 가지고 그날을 고대하고 새로운 시작을 기대할 것입니다. 불법은 종말을 맞이하고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선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종말을 이야기할 때도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마지막이 온다, 그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소망과 희망의 소식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종말의 이야기가 쓰여진 경우에 그 배경이 고난 중에, 압박당하는 중에 쓰여진 경우가 많아요. 바벨론의 포로기에, 또 로마의 식민통치기에 마지막 때 이야기가 자주 쓰여졌습니다. 왜냐하면 큰 소망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종말의 이야기의 원형이 되는 출애굽의 이야기 보면은요, 애굽에서 종이 되어 고통당할 때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새 시대를 향한 소망을 품게 하는 이야기임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들은 참 소망을 가져야 됨을 깨닫습니다. 우리 성결교회가 복음을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거듭남과 성령 충만, 즉 성결, 그 다음에 치료받음, 신유, 그 다음에 재림,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복음은 이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송년주일을 맞아서 우리 재림의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대를 분별해 보겠습니다.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은 성경의 어떤 부분에 나옵니까? 어떤 한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종말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고요, 종말에 관한 대표적 예언은 다니엘서 2장, 7장, 9장에 나오고 에스겔서 30제 38장도 나옵니다. 또 보면 사도 바울도 종말을 틈틈이 다룹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종말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종말의 때를 집중적으로 다룬 그런 성경이죠. 다른 성경이 종말을 아주 그 멀리서 조망하듯이 다룬다면 계시록은 그때만 집중적으로 다룬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종말의 이야기는 창세기 3장의 타락 때부터 시작되어서 계시록에서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성경의 연속 주제 선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때에 대해서 성경의 핵심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을 요청합니까? 계시록 1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여기서 보면은요, 종말에 대한 모든 계획은 먼저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 계시를 예수님께 전해 주었고 예수님은 천사에게,
천사는 그 중에서 요한에게, 요한은 그 종들, 즉 당시의 교회 사람들에게, 그리고 기록되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진 것입니다. 이 계시의 성격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또 보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종말의 시대는 분명히 다가오는구나. 더군다나 속히 다가오는구나.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때 요한이 계시록을 쓴 이후에 2000년 동안 아직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근데 속히 오리란 말은 진리입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속히 와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싶으시다. 그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때에 대한 이야기 이따가 또 나올 거예요. 이 종말의 시대에 그러면 충성된 족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때를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되게 사는 비결은 뭐냐면요, 주인이 다시 올 것을 분명히 알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악한 종은 누굽니까?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여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며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자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렇죠. 주님께 속히 오리라 하시고서도 2000년 동안 오지 않았다, 에이 안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맘대로 멋대로 살다 보면은요, 그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심판에 처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 생각하며 언제 오는지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종은 그때가 최고의 소망인 자리,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자리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태초부터 이 종말의 때를 계획하셨고 깨어있으라고 하셨고 그 때를 대비하는 신앙을 갖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전체는 종말의 메시지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면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성경의 여러 예언과 징조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때예요. 멀코프는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서 일어날 징조를 다섯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먼저 이방인에게 소명이 주어서 복음 전해지는 때, 지금 그러고 있죠. 또 이스라엘 전체의 회심이 일어나는 때, 아직 이스라엘 나라에 전체적인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믿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소문이 듣고 있습니다. 또 대배교 환란이 일어나는 때, 아직 오진 않았지만 그것을 예비하고 있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여러 징조와 기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 다섯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땅끝까지 복음은 전해지는 중에 있고요, 이스라엘도 복음은 확산되고 있고요, 여러 징조와 기사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소식을 들으면서 주님 오시기가 점점 더 가까운 때임은 분명하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계시록 2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지금은 주님 오시기가 가까운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주님의 처음 오심을 기념했는데 처음 오셨던 주님은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종말은 있습니다. 근데 이 종말을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요,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아마도 우리 때 우주적 종말을 맛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종말이 있기 전에 개인의 종말을 맞게 될 거예요. 나의 생명이 영원토록 이어지지 않습니다. 100년 전후면 나의 인생의 종말을 맞게 돼요. 그럼 우리 무엇 생각해야 됩니까? 인류의 종말보다도 먼저 생각할 것은 나 개인의 종말이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충성다하며 살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주의 종말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나 자신의 종말까지 대비하는 삶이 정말로 지혜로운 삶이죠. 어떤 경우이든지 깨어서 잘 준비하여서 주님 만날 그날을 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다니엘 예언을 살펴보려고 해요. 다니엘은 70일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0일이라는 말의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데 이 종말의 때가 가까운 것은 본문 다니엘 예언을 통해 살펴보면 더 좋습니다. 다니엘은 그러면 어떤 배경 가운데 이런 예언을 한 걸까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었어요. 그가 이 예언을 들은 곳은 포로된 바벨론에서입니다. 그는 다리오 왕 때에 예레미야서를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예언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기간이 영원토록이 아니라 한정되어 있는 것을 읽고 깨닫게 돼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70년 하고 계산해 보니까 그들이 바벨론을 끌려온 지 70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니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에 놀라고 또 70년이 다 되어서 회복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계시를 하나 더 해주세요. 그 뭐냐면 민족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전 인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주십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른 이래라는 것으로서 앞으로 역사상 일어날 일을 예언으로 주셨어요.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인데 전 세계의 비전을 그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 그래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까지도 구원하는 사명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보다도 더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죠. 그럼 민족의 미래를 놓고 기도했을 뿐인데 전 세계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답니다. 일흔 이래라고 표시되고 있죠. 여기서 이래, 히브리어로 샤부아란 말인데 이래란 말은 주 또는 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이래는 7년으로 해석됩니다. 자, 이 일흔 이래 중에서 그러면은 앞서 69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전개됩니까? 다니엘서 9장 25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래와 예순두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 갑자기 이걸 봐서 그렇긴 한데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예언인지 모릅니다. 그가 예언한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역사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이 예언의 출발이 뭐냐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명령이 일어날 때부터 일곱일에 즉 7, 7은 49, 49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중건의 명령이 일어났고 49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합니다. BC 408년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62일이면 434년이거든요. 그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로부터 434년 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해입니다. AD 226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30세쯤 되고요. AD의 오차가 3, 4년 되거든요. 예수님께 세례 받으실 때까지 그때부터 69일에를 계산한 거예요. 다니엘의 예언, 하나님께 주신 건데 역사 속에서 한 500년에 걸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참 놀랍지요. 예언대로 주전 457년에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려졌고 그로부터 49년 후에 느헤미야가 성을 완공했고 62일에 즉 434년 후에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함과 동시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며 왕이 드러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도 문자 그대로 이 땅 위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일곱 이래와 62일의 후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예언합니까? 자, 69일에가 끝났어요. 근데 다니엘서 9장 26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순도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릴 것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예수님 오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분명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성과 성소가 무너진다. 이거는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5만 8천여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황폐화시키고 그곳의 금을 다 긁어갔어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군요. 끝까지 황폐해지리라. 2000년 가까이 예루살렘 성이 황폐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간들입니다. 역사에서 이루어질 일을 본듯이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69일의 이후에는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정확히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예언이 되어 있고,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그곳에 일어날 일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닙니다. 방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통치하고 계시고 가장 정확한 때를 기다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말의 때만 아니라 모든 삶의 원리와 지혜가 담겨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큰 지혜 보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을 때 세상의 진행이 보입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경륜하시고 역사하시며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절대 변함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을 통해 늘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한 일은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까지 7일에 62일에를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69일에가 지난 후에 일어날 일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일에 마지막 7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때로 봅니다. 자, 아까 보면은요 69일에까지는 연속적으로 일이 쫙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가 이루어지기까지 공백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백이 잠깐이 아니라 굉장히 길어요. 무려 2000여 년 가까운 공백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70번째 이레가 시작될 거예요. 그럼 이 공백기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이때 해석이 참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은혜 베풀 때,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만한 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요 바로 여기 나온 그대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 받아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공백기는 이방인의 시대, 은혜의 시대 혹은 선교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황폐화되지만 그 백성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시기라는 것이고요. 그 은혜의 대열에 우리도 동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계 어느 민족도 겪지 못한 환난 가운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아마 다른 민족이라면 민족이 소멸됐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흩어졌던 자들이요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을 했습니다. 1920년대 이스라엘이 건국을 했죠. 2000년 동안 사라졌던 나라가 갑자기 지도상에 등장했습니다. 그때 예언을 연구하던 사람들은 그때 바짝 긴장을 했어요. 야,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졌다.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것이다. 그래가지고요 주님이 그때 막 올 것처럼 굉장히 그때 그 전 세계 교회가 들끓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건국은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진 않았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때가 늦춰지는 겁니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때가 늦춰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다리시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민족에 은혜를 베풀기를 즐겨하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에 내가 오리라 하셨는데 지금도 우리는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을 하고 복음이 끝까지 전해져서 곳곳마다 스며들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이 이 은혜의 시대 말기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은혜 베풀 때 내가 먼저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 가정과 가까이에 나눠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구원의 때가 끝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서 나온 그가, 이 그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해요. 포악한 자입니다. 가증한 것을 세우고 세상을 황폐케 할 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나타나서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하는, 자신을 자칭 재림 예수로 가장하는 자입니다. 그가 마지막 활동을 한 일에 이 7년을 대환란의 기간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기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자로 인정되어서 환란을 면하고 혹은 환란을 통과해도 넉넉히 승리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그래서 환란의 때가 공포나 두려움의 때가 아니라 기대의 시간, 소망의 시간, 주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그 시기를 승리케 하는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기간이 끝난 후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는 시간이 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시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이 마지막 이래를 기다리는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언들을 보면요 다니엘의 금신상의 예언으로 보면 열 발가락쯤에 해당되는 시기이고 소아시아 일곱 교회 예언으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농사의 비유로 보면 추수를 기다리면서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야기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날과 그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누군가 시간을 계산을 발표한다면 그는 100% 이단입니다. 구원받는 자가 딱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이상한 해석을 하면 이건 신천지입니다. 다 아시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구약의 12, 신약의 12, 1000은 완전수, 완성된 숫자를 얘기하는 상징을 딱 그 숫자라고 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속이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회가 되면 계시록 전체를 한번 공부할 텐데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이단 사설에 귀를 기울일 것도 아니에요. 거짓 선자의 미혹에 넘어갈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 있을 때에 주님의 재림은요 기쁘게 기다렸다가 그날을 받는 축제의 날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으면 그날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다가왔는데 곧 오실 텐데 내 옷을 빨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서 주님 오실 때를 기쁨으로 준비하는 성도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종말과 재림은 믿는 자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늘 깨어있는 신앙으로 주님 오실 때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하지만 1년의 마지막 때가 오는 것처럼 언제가 그날이 올 거예요. 우리의 생전일 수도 있고 우리 자녀의 때일 수도 있고 우리 손자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이 소식 분명히 간직하고
이 구원의 기반 위에서 믿음의 집을 지어가며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복을 늘 허락하시고 마지막 그 순간을 소망의 순간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 믿음 가지고 내 인생의 종말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가 오더라도 담대한 신앙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합심하여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담대하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신앙 되게 주옵소서. 내 인생의 종말이 언제 올지라도 그 죽음이 소망의 순간 되도록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예수만 믿어서 그때가 온 가족과 친척에게 최고의 복된 소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